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주님만 굳게 믿고 문을 열겠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 포 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CBS 오늘 올 포 원 방송을 본다면 벌벌 떠는 존재가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주제가 방송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는 사탄인데요. 우리 삶에 사탄은 어떻게 일하는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하면은 팬분들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드라마요. 요즘 드라마 너무 많죠. 그러니까 꼭 사탄이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그 귀신이라든가 악령들. 예, 악령들이라든가 영화까지 뭐 드라마, 웹툰, 영화까지 대중문화의 주된 그 소재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아, 좀비까지 해서요. 진짜 뭐 표현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무방비로 아이들에게 다 노출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예, 생활 속에 그냥 젖어버리게 하는 영적으로는 괜찮을지 좀 염려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니까 다 막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심지어 뉴스에서도 보면 요새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이렇게 계략을 꾸미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처럼 연약한 여자들은 더 무섭고 오싹하고 한 게 그렇죠.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연약한 여자들이라서. 네. 진짜 요즘은 골목을 지나가면 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고 맞아. 하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네. 네. 되게 당연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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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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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귀신같이 안 보이는 레몬 씨. 네. 네. 이런 착한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이런 선하게 생기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세상에는 사탄의 힘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탄을 가만두시는 걸까? 정말 주님께 묻고 싶은 게 많은데요. 이 사탄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 사이에서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을 아마 이 세 분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풀어주실 겁니다. 고민이 많으시네요. 김병삼 목사님, 안호성 목사님, 서정호 목사님 오셨는데요. 먼저 김병삼 목사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탄에 대한 존재를 시원하게 두 분이 풀어주실 거고요. 저는 뭐 이 시간에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경험하는 특히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자유스러운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사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밖에는 우리들이 잘 모를 수 있고 또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경험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 사탄과 연관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야고보서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만 함께 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구절을 넣고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기억하세요. 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인간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인간들이 시험을 당한다면 그것은 뭐에 끌리는 것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리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이 시험할 때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신 것은 템프테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거를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테스트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야 되는 과정,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치명적인 낚싯밥.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마치 낚시꾼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밥을 내리는 것과 같다. 요즘 프로그램 중에 낚시하는 것도 많잖아요. 낚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미끼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마다 바다에 있는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깊이에 이 고기가 좋아하는 어떤 미끼를 쓰느냐에 따라 고기를 잡고 말고죠. 근데 마치 사단이 우리에게 낚싯밥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우리들이 유혹받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 사단이 우리들에게 시험한다라고 할 때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육적으로 이끌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세력들,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을 분명히 영적인 세력으로 우리들이 바라봐요. 영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틀림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문,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미식축구 감독이 선수를 뽑아요. 여러분, 요즘 스카우터라고 다 있잖아요. 스카우터가 감독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선수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태클을 걸었을 때 탁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나는 순발력 있는 선수를 원하세요? 아니면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끝까지 일어나는 끈질긴 사람을 원하세요? 그랬더니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넘어뜨리는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수비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이기고 일어날까. 근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수비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우리를 지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시험이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들이 좀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참 중요하죠. 저는 목사가 돼서, 저는 만나교회 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돼서 저 스스로를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되게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심해라. 뭐죠? 돈, 여자, 명예. 네, 돈, 여자, 명예. 돈, 여자, 명예.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어느 거에 제일 약할 것 같아요? 다?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돈과 여자와 명예를 생각하면 전 여자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철저하게 여자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겠지만 제가 스토커가 좀 있었어요. 그런 표정 별로 안 좋아요. 네. 네. 목회를 하면서 나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돈은 그렇게 저에게 큰 유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예도 저는, 근데 여자는 저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 삶에서 블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쳐놓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나를 애초부터 보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 우리 많이 듣는 얘기인데 성령으로 자기를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과 오늘이 참 성령의 열매와 연결이 잘 되는데, 우리들의 삶의 루틴, 다윗 얘기 지난주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한 주가 지났는데 다 기억을 하시는군요. 다윗이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갔던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황혼역에 일어났을 때, 그의 삶의 루틴이 깨어졌을 때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루틴하게 이렇게 무장해 나가는 것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시험의 가면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나는 사단이다, 절대로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라스베가스를 가보셨나요?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하러 라스베가스를 가봤는데, 라스베가스는 저희가 간 이유가 뭐냐면 호텔이 싸요. 다른 데 비해. 그리고 호텔의 음식도 싸요. 왜 라스베가스는 그 좋은 호텔에 그 좋은 음식을 싸게 팔까요?
예, 거기 와서 먹다가 예, 이렇게 도박도 하고 돈을 잃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호의를 베푼다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런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이렇게 영적인 우리들이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단을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사단의 정체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목사님께서 잘 풀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주제, 그러나 필요하고 치명적인 주제를 우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시험이 무엇인지를 또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제가 받고 나서 가장 고전적인 사탄의 전략이 생각나다 그러면 처음에 사탄이 우리를 인간을 유혹했던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으로 이제 지칭되는 사탄이 어떻게 그들을 속이고 넘어뜨렸는가. 의외로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중에 아주 고전적이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넘어지는 똑같은 전략 중에 하나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외의 것을 자꾸 우리 마음을, 시선을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아니, 다 주셨죠? 모든 걸 싹 다 주셨어요.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다스려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꼭 와가지고 마음도 없는데 자꾸 그쪽으로 시선과 마음을 이렇게 관심을 쏟게. 야, 너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하나. 그래, 그거. 자꾸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주시지 않은 딱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이 아닌 하나님 딱 하나 안 주신 것. 이것의 마음에 자꾸 빼앗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관심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 관계가 또 이렇게 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 고전적인 전략에 혹시 우리도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입었다, 수평이동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맨날 들어보면, 제가 집회도 이제 많은 교회를 가보면 저마다의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고 너무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그 교회마다 아주 하나 똑같은 교회가 없어요. 다 목회자의 목회관이 다르고 교회의 성향들이 다르고 참 너무너무 좋아요. 전 가는 곳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교회마다 약간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 그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에 자꾸 관심 가는 사람들이 자꾸 꼭 넘어지더라니까. 저도 그래요. 얼마나 이 젊은 나이에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어떤 때 또 내 마음이 사탄에 넘어가냐면 딱 하나 안 주신 거. 뭐 부족한 머리숱? 뭐 이런. 또 뭐 김 목사님 앞에서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야 좀 죄송스러운데. 하여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주신 거 너무너무 많은데 자꾸 하나 없는 거, 요거에 관심과 이게 바로 마귀의 고전적인 전략에 자꾸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인색하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마귀의 사탄의 전략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면 정말 그때부터 감사할 것만 보이고 하나님 이렇게 주신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자꾸 나만 불행하게 생각되고 자꾸 뭔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도 주신 분이에요. 근데 뭘 못 주시겠어요? 근데 사탄은 꼭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기를 정말 꺼려하시는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뭔가 나에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이렇게 뺏으려 하는 탐관오리처럼 이렇게 이해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더라는 거예요. 제가 별로 성품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뭐 몇 주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심하게 공감을 해주시면. 자기도 뭐 그렇게 신실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인격이 부족한 사람도요, 자식을 가져보면 아비가 되니까요. 야, 어디 세미나 배운 것도 책 읽은 것도 아닌데 자식한테는 진짜 좋은 거 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거의 대부분 2부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나와서 전국팔도 돌아다니다 토요일날 잠깐 들어갔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과의 관계가 이제 너무 소원해지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한 명도 학교를 안 다닐 때 이 사역이 시작됐는데 이제 애들이 막 다 커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도 막 가가지고 또 교회를 돌보다 보면 가족들하고 밥 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러다 토요일 날 오후에 일정이 없어서 이렇게 좀 일정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시간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행복한지 그 시간에 뭐 할까.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 놈이야 어쩔 수 없고 우리 막내딸 우리 천사 우리 안나와 제가 이제 행복하게 쇼핑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이제 낙인 것 같아요. 근데 울산 시내까지 백화점까지는 못 나가요. 촌사람이라 백화점 가면 한 시간 돌아오면 한 시간 그래서 두 시간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우리 동네 이제 조그만 마트에 우리 안나랑 같이 손붙잡고 가서 우리 안나 좋아하는 마이쮸를 사주는 게 뭐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우리 안나가 이렇게 한 20분 동안 고민에 들어가죠. 사과 맛을 먹을까 딸기 맛을 먹을까. 그래서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딸기 맛을 주워 들어가지고 딱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바로 옆에 보니까 3개짜리 번들이 있는데 가격표를 보고 놀랬어요. 그러니까 300원만 더 하면 하나가 아니라 세 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걔한테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된 소식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이제 안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안나야, 그거 내려놔. 그거 사지 마. 그러자 안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빠의 의도를 모르고 아빠가 그거 안 사주는 줄 알고 갑자기 이걸 뒤로 숨기더니 아빠는 왜 오랜만에 들어서 내 걸 뺏으려고 그래? 그러고 막 도망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산하고 나왔더니 아직도 화가 안 풀린 채 아니, 주차장에서 내 차 뒤에 숨어서 이 마이쮸 내가 다가오니까 마이쮸를 뺏길까 봐 뒤로 움키고 얼마나 서운하게 날 바라보는지. 아 그런데 그 안나의 얼굴 속에서 갑자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 우리 사는 것 우리 인생 보면 딱 저 모양 저 꼴이겠다. 하나님이 우리 내가 마이쮸 같은 관심이 다 있어요. 실은 내 의도는 더 주려고 하는 건데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는 안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고 뭔가 움키고 뭔가 하나님 날 뺏으시는 분인 것처럼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이고 또 그럴 때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바라보시면 사시길 바라요. 자꾸 없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 보세요. 이러면 절대로 완벽한 환경이나 처지나 사역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바라보면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이거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자꾸 쳐다보는 게 문제예요. 선악과도 자꾸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보암직해. 아까 바세바도 안 보면 되는데 보니까 또 아리따워. 자꾸 이렇게 손대면 자꾸 바라보면 거기서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더라. 시선 문제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신앙 시선 싸움. 사탄이 그거에 자꾸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 이거 자꾸 보다 보면 좋아져요. 보지 않기 하나님 주신 것만 보기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기 이게 사단을 이기는 전략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 허락지 않은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중단 잡족의 유혹처럼 광야의 삶에서는 하나님 주신 만나 먹어야지 애굽에서 먹던 파 마늘 고기 생선 부추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것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것 먹으며 행복하게 그 광야길을 소풍 가듯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사랑 언제나 변함없으신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여튼 세 번째 하는 사람이 참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고 다 얘기했으니까 뭐 할 얘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두 분이 구체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사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보탤 말이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얘기 몇 마디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탄의 정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현대인들을 속이는 사탄이라는 게 속임수라는 뜻이니까요. 앞에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나 속이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대인을 속이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야, 이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사탄이 귀신이 있겠냐? 나 없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는 그게 첫 번째 전략이라는 거죠. 숨어버리면서 그런 영적 존재가 있겠냐.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현대인들을 속이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 정반대로 나는 하느님만큼 힘센 존재야.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세계관을 얘기할 때 이원론이라고 하잖아요. 이원론이라는 거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둘이 힘이 같아서 그 두 개의 신이 맞부딪혀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면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공갈 협박, 사기 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게 한다는 겁니다. 얘기를 읽다가 보면 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사탄의 존재는 인정해라 하는 거죠.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는 아마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속았잖아요. 사탄에게 속아서 스승이신 예수님께 혼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가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표현법이 정말 아니,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실제로 체험했던 베드로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젊은 사람들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너 영혼을 삼키려고 두루 찾으면서 다니니까 정신 차려 근신해 깨어 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자, 사탄은 존재해요. 그리고 귀신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존재는 인정하되 겁먹지 말아. 왜? 이 안에는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에 모시고 사시니까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과정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첫째는 마귀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이것처럼 치명적인 유혹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십분 있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죠. 마귀가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뭐 망각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싹 못 트도록 빼앗아가는 방법.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틈이란 말은 앞에 그 앞에 있는 문장과 비교하면 우리 인간은 분노할 때 화를 팍 낼 때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화날 때 마귀가 다 그 틈을 이용해 갖고 너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지 않도록 너 화날 때 조심해. 이게 바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의 올무, 딱 함정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빠지면 잡아채는 거죠.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 낚시하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잡아채는 것처럼요. 근데 이 올무 혹은 낚싯밥, 이거는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본성, 나의 가장 약점을 이용해서 오는 것이니까 그건 조심하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마귀는 조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조종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약점을 이용한 거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마음, 악한 생각들을 마귀는 집어넣어서 나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시로 매 순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이냐 아니면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이나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음란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김 목사님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음란은 피하는 게 최고고요. 막아버리는 게 최고고요. 엉뚱한 이상한 장소에 가 있지 않는 것이 최고이지만 마귀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말해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서서 싸울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깨어있는 영성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했던 것들 그리고 괜히 갖고 있던 두려움들 약간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으시죠? 네. 네. 사탄의 시험 올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탄의 전략을 알고 마귀와 대적하라 이런 네. 어느 때보다도 좀 센 설교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질문들도 좀 센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마 뒤에 더 본질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제 질문이 사실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사탄이 됐다고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탄을 그러면 물론 이게 아닌 줄 알지만 네. 사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여기 보시는 많은 분들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다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뭐 사탄, 마귀, 귀신 뭐 이렇게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도 한번 이렇게 아시는 대로 좀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영적인 존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급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도 그 영적인 존재들에 대하여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나 이거를 이렇게 체계를 잡으려고 하면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것들은 이 사단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뭐 이제 치유라든지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이 경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난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지으셨고 그리고 이제 마귀, 귀신, 사탄 이런 것들은 저도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귀신이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쫓겨나가기도 하고 이건 뭐 전혀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단이 귀신을 부릴 수도 있다. 그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단이 또 이제 계급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여기 이제 준비를 뭐 에스겔서, 예레미야 뭐 이렇게 해서 쭉 뽑아왔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질문이 나오면 내가 이제 경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뭐 나는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조금 네. 이따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 좀 이야기할게요. 네. 그
큰형님이. 아니 금방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나타난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에 대한 정보,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하게 어떤 정의를 할 만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정경을 66권으로 알지만 캐톨릭에서는 정경이 조금 더 보태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외경, 구약 외경에 들어가면 이제 뭐 사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귀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탄의 존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목사님 정리하신 것처럼 경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분명한 건 존재론적으로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귀신이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다 그 사건마다 경험되는 부분이에요. 네, CBS 올 포 원 오늘 주제가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좀 조심스러운 주제여서 질문도 맞아요. 참 준비하시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사탄이 두려워할 질문 타임! 네. 먼저 우리 김병사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 또 평정심을 흔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할 때면 꼭 뭔가 이상하게 이런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탄이 일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실체를 알 수 있을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묘하게 오늘 그 주제가 지난주의 주제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와 이제 사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가장 민감하게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또 우리들이 영적으로 올바로 섰을 때는 사단의 공격들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우연,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때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도, 나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난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그런데 내가 참 영적인 부분에서는 무지했어요.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조금 이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 김에 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처음으로 이제 영적인 부분들에서 내가 이제 경험했던 게 언제냐면, 나는 이제 영성훈련을 이제 인도하는데 거의 한 20년 전이에요. 영성훈련을 인도하다가 이제 한 그 여자 집사님인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뒤로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들은 되게 입신을 했든지 이게 귀신에 들렸든지 그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보니까 난 모르겠는 거야.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내가 지식이 있잖아요. 어떤 지식이 있냐면 뭐 성경에 나오는, 야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요 말이 그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넘어간 사람한테 이게 입신인지 귀신 들린 건지 몰라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세요 그랬더니 여자분의 입에서 나 못해, 남자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 처음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또 지식이 있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잖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안 나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한 시간 가까이 거기에서 이제 내가 같이 이제 싸우고 이제 기도하고 내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귀신이 나간 거는 그때도 이제 그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셨던 것 같아. 내가 굉장히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따라하라 그랬어.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더러운 귀신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딱 시인하는데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몇 년 동안 내 사역에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긴 이야기인데,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적 리더십,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세우셨구나. 난 사실 귀신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싸우고 말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분명히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근데 무슨 질문이었지? 질문이요. 네. 어떻게 저도 느낄 너무 수 있느냐. 너무 무력하고 그렇죠. 사탄의 실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실체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험 이렇게 하고 다 경험이 달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수 있다. 말씀하신. 네. 우리가 경험해 보진 못한 신비의 세계니까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거는 혹시나 조금 이제 김 목사님 말씀 듣고 겁나 하는 교인들이 있을까 봐.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 혹은 통로라는 게 뭘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귀신이 막 마구 들어갈 수는 없어요. 마구 들어가진 못해. 적어도 그 사람이 동의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그 통로들 보면 귀신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욕망을 채운다든지 뭐 이런 자기 동의가 있어야 들어오고 두 번째는 죄, 중독. 죄가 뭐 한두 번 죄졌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죄가 반복되는 죄성으로 인하여 자기 의지가 약해졌을 때 그 틈을 파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지 아무나 그냥 쑥쑥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뭐 음란의 죄든지 아니면 중독의 마약이든지 뭐 이런 미움의 영으로 큰 사람을 해갖고 미움으로 가득 찬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맨 정신에 있는 크리스찬을 함부로 귀신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옆에 앉아있다 그래서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쪽이 빠져가지고 나한테 들어올까 봐 겁나는 아니요 전혀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어. 이어서 안호성 목사님께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도 거기 앉아있어야 할 거지 흠뻑 빠져서 듣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사탄이 일하는 패턴과 어떻게 하면 그런 사탄을 좀 대적할 수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좀 예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어요. 말씀들 중에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들이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뭐 아까 그러니까 시선 문제 하나님 주신 것 바라보고 자꾸 그게 이제 정력이고 탐욕이 되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신 것 외의 것 바라보면서 자꾸 신앙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지나갈 때 만나 주신 거 먹으면 되는데 자꾸 중단 잡족들은 섞여서 더 생각나? 옛날 우리 애굽에서 먹던 거? 고기, 생선, 파, 마늘 그 부추까지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 무슨 뷔페도 아니고 근데 자꾸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도 하나 문제가 저는 감사하는 거 이거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멋진 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것 보는 게 감사하거든요.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마귀가 진짜 뿔을 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뻐드렁이에다가 피를 좀 흘리고 막 이렇게 삼지창도 들었으면 아 저놈이 마귀구나 이렇게 하고 딱 피하면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인가요?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위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나를 위해 뱀도 하와를 꼬실 때 되게 나를 위해 주는 것 마냥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이용하는 그 상황이나 사람들 내가 막 두려워하고 무서운 뿔 달린 뻐드렁이가 아니라 굉장히 내 주변에 익숙하고 친숙한 모습으로 또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항상 깨 있어서 기도하고 이쁜 아가씨 모습으로 네, 맞습니다. 정말 네, 저도 정말, 인정합니다. 네, 네, 그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하는 거 지난주에도 목사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그 영적인 패턴을 계속해서 루틴하게 지키는 거 루틴. 오늘도 또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되네요. 네. 제가 지금 질문 드릴 내용을 아까 김경산 목사님께서 경험적으로 지금 쭉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도 계속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경험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좀
그렇게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나는 내가 이제 그렇게 귀신들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 이렇게 기도해서 쫓아낼 수도 있는데 내 믿음을 시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그걸 이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눌리고 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대적 기도하라. 선포하는 기도하라. 굉장히 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선포하고 대적을 하려면 알아야 돼. 분별이라고 하는데 뭘로 분별해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다가 잘못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말씀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영적인 이런 영역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배우고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모든 병을 귀신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아니, 말씀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구분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귀신은 악한 세력들은 우리들에게 불안함 이런 걸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쫓아내시면 그건 이제 평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뭐 이런 고민도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방언을 하는데 이게 사탄의 방언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인지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방언을 하게 한다? 얼마나 불안하겠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은사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진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영적인 부분들이 혼란스럽지를 않은데 그게 이제 자꾸 영적인 신비주의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기본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또 대적하고 선포하는 거,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말씀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살아있는 예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는데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큰 교회들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다 제가 얘기하면 다 알고 그래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뭐 저도 알 거예요. 하여튼 올 때 완전히 얼굴이 완전 그냥 이게 뭐 색감이 어두운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잿빛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자살 시도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막 자꾸 툭하면 자살 시도하고 우울증 약을 먹고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를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엄마의 추천으로 그런데 그 따님이 막 이제 갑자기 새벽에 난리가 난 거예요. 새벽 2시에 막 난리 그 애들이 막 엄마가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보니까 막 난리를 치면서 아까 똑같이 남자 목소리가 아주 빼싹 마른 여자예요. 근데 굵은 남자 목소리가 나 그 교회 가면 죽는데 막 이래 나 교회 가면 죽는데 이러니 근데 예배 현장 막 오면 그냥 막 완전히 그 전까지는 죽어있다가 그래서 여기서 살아나 지금 완전히 고침 받았어요. 저는 살아있는 예배 또 말씀 중심으로 또 믿음을 선포하고 시인하고 이럴 때 그가 견디지 못하는 공간을 내 마음과 심령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한평생 우상단지를 뭐 하던 할머니 한 분이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 오시면서 그야말로 얼굴이 새까매요. 그 귀신 모신 사람들의 얼굴이 다 그렇게 시커멓습니다. 근데 가서 우리가 뭐 저쪽에서 요청했으니까 무서워서 그 귀신단지를 치울 수 없다고 자기 죽겠다고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우리 몇 사람하고 가서 한 1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귀신 단지 다 가지고 와서 단지가 너무 이뻐서 제 책상에 꽂고지 했지만 근데 그날 밤에 그 귀신이 그 할머니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 그냥 욕지거리를 하고는 집을 떠난 걸 환상을 본 거죠. 그 후로 점점 매주일마다 얼굴 색깔이 하얘지기 시작하면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완전히 자유인을 되고 나중에는 그 교회 권사님 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귀신 혹은 마귀 이거의 실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겁날 필요는 없어요. 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 사시는데 내가 거절하는데 귀신이 함부로 내 삶 속에 침범을 안 한다는 거죠. 단지 조심하는 것은 바로 아시는 것, 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중독 혹은 초청 이런 것만 조심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또 분별력, 영성훈련에서 거의 마지막 코스가 사실은 분별하는 영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보탠다면 이렇습니다. 천주교, 캐도릭에서는 신부님이 두 종류이시죠. 되게 교구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수도원에서 평생을 거기서 수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개신교도 그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기도원이 그 몫을 했는데 지금 기도원이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영성신학을 전공하고 영적 체험을 가지신 평생을 수도사로 사시는 목사님들이 각 교회에서 이런 문제 생기면 그분들에게 가서 상담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실은 김 목사님은 저나 일반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거 못하거든요. 할 시간도 없고 한 사람 붙잡으면 어떤 때는 한 달 걸리기도 하고 뭐 두 주, 세 주 가는 건 뭐 당연하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 점에 있어서도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좀 전략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분별력을 갖고 또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주제하고 아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제일 좋아하고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No comment. 목사님 말씀하신 정답이죠. 정답.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어요. 틈. 자꾸 우리들이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가면 우리들이 자꾸 이제 틈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욕망을 주셨어요. 근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건 짐승이에요. 욕망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욕망을 따라 살아갈 거냐, 우리도 욕망을 이기고 살아갈 거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달린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죠. 본질 말씀 붙들고 아주 그 단단한 누구도 어떤 마귀 사탄도 그냥 우리 성전에 함부로 침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틈을 내어주고 허락했으니까. 근데 그게 말씀이라는 견고한 철문으로 무장할 수 있는 또 자꾸 이렇게 아까 감사하는 거 또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죠.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자꾸 이렇게 신비주의적 이런 것을 추구하거나 혹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악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이단 그것도 영적인 거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런 어떤 전문가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이단의 논리가 뭐 엄청나고 교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보니까 다 교회의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더라는 거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그 마음에 충만한 사람들은 뭐 다른 거 눈에 들어옵니까? 그죠?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설교했던 제목 중에 떡밥으로는 사자를 잡을 수 없다. 떡밥은 붕어나 잡는 거지. 사자 앞에 떡밥을 한번 흔들어 봐요. 그거 잡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사랑하는 그 관계하기도 바빠 죽겠네. 자꾸 교회 마음이 떠나고 그러면은 자꾸 다른 게 보이고 들어오겠죠. 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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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김 목사님 120% 동의하고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고요. 또 그리고 다루기 예민한 주제였는데 세 분 목사님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두려움도 좀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네. 시간 함께해 주신 세 분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다음 시간 CBS 올포원에서는 요셉말로 인생 막장의 고난에 처한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길 수 있었을까? 처음 듣는 욥기 편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지금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끝인사는 사탄도 물러날 만큼 이렇게 파워풀하게 좀 해주죠. 좋습니다. 네.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사랑으로 하나 될 지어다. 올포원!